자, 그렇습니다. 지난주 상승의 연속성, 이번 주에도 이어받을 수 있을까요? 개장 전에 핫한 이슈들부터 분석해 보겠습니다. 투데이 분석은 유진투자증권 서울 WM센터의 김영재 이사님과 함께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이사님께서 과거에 네. 애널리스트셨어요. 기업 분석을 하셨습니다. 아, 우리 선배님이시죠. 네, 선배님. 그래서 애널리스트 출신으로 이렇게 영업부에서 네. 직접 또 매매도 하시고 고객도 만나시면 그 좀 마음가짐이나 네. 실제 실전을 접하시는 것들이 많이 다를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네. 오래전 일이라 아, 좀 네. 많이 퇴색된 면이 있는데 네. 네, 그래도 뭐 네. 접근하는 방식은 조금 다를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네. 뭐 저희가 이제 방송도 요즘 이제 많이 하는 편이라 네. 예, 하다 보니까 그래도 역시 예, 실전에서 매매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매매는 잘하시지 않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되게 좋으시네요. 네. 저도 저런 목소리였으면 좋겠는데 제가 좀 목소리 좋진 않지만 첫 번째 질문은 활기찬 질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사실 굉장히 많은 외국인들의 콜을 받고 있어요. 좋아서라기보다는 이런 마음은 그렇지만 안전해서 그러니까 여기도 나왔지만 글로벌 큰손이 어떤 바이코리아 뭐 언론에도 나왔지만 텍사스 연기금이 한국 비중을 높인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금감원에서 매달 외국인들의 그 투자별 매매 동향이 나오거든요. 어느 국가에서 많이 샀는지 이렇게 나오는데 비단 아까 미국계 아니고 유럽 내지는 아시아계에 있는 외국인들도 한국물을 굉장히 많이 삽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물론 뭐 너무 싸졌다라는 부분도 있지만 지정학적 리스크에서 조금은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더불어서 이제 반도체도 이제 바닥을 잡아가는 거 아니야. 여러 가지 예용이 있는데, 단기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제 아까 아이커 브리핑에서는 이제 여기서 올라가게 되면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다라는 단기적인 콜은 들었지만, 그래도 산타 랠리까지는 가져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또 일말의 기대는 있거든요. 이사님이 보시기에는 이런 외국인들의 순매수는 더 이어질지 아니면 뭐 산타 랠리까지도 이어갈 수 있다라고 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산타랠리까지 갈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개인적으로 뭐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아, 네. 근데 이제 이번 산타랠리가 좀 중요하다고 보는 것은 지금 금융투자 소득세가 만일 내년에 실시가 이제 전격 출시된다면 아마 연말 수급적 부담 요인이 내년부터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올해가 산타랠리가 나온다면 그래도 정말 산타랠리 즐길 수 있는 마지막 기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좀 사실 좀 불안해 좀 하고 있는데. 잠깐만 그럼 금투세 때문에 이번에는 산타랠리가 있지만 내년에 갔을 때는 금투세로 인해 산타랠리의 가능성이 희박해질 수 있다. 그 연말로 갈수록 아무래도 이제 매도를 해서 수익을 확정하려는 특히 5천만 원까지 이거를 뭐 면제를 해준다 그러면. 5천만 원 바로 전까지부터는 이제 다 매도로 이제 대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산타랠리가 나올 가능성이 좀 많이 예전보다는 희박해지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올해는 이제 도입은 안 됐으니까 네.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네. 봐야 되는 거고. 네. 그러니까 사실 이 금투세 얘기를 저희도 이슈로 다룰까 말까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여의도에서는 정말 뜨거운 이슈예요. 저희도 주위의 자산가들이 이 금투세 도입하기 전에 빨리 주식시장에서 돈 벌고 나가자. 이런 얘기들이 지금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올해는 그래도 산타랠리를 기대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지금 뭐 산타랠리 가능성을 보는 이유는 아무래도 수급적인 요인이 가장 크지 않겠느냐라고 네,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일단 코스피가 상대적으로 좀 더 강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사는 것이 이제 대형주 위주, 특히 이제 전기전자 위주, 대형주 위주로 사고 있고 여기에 이제 지금 시장이 조금 이제 반등을 하면서 쇼커버링이 진행될 가능성이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 쇼커버링 같은 경우는 연말에 이제 대체 잔고를 줄이려는 시도가 많이 나타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쇼커버링 가능성이 있는데 특히 이제 공매도가 지금 한시적으로만 제한적 공매도가 있습니다. 지금 사실 아시다시피 코스피 200, 그다음에 코스닥 150 종목에만 공매도가 가능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상대적으로 시가총액이 큰 종목 위주로 매수가 들어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본다면 결국은 코스피의 상대적인 강세가 좀 더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우선 지난 7월과 8월에 있었던 베어메카 랠리가 7월과 8월에도 있었는데 예. 그때와 지금 상황을 약간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때는 사실 고점까지 뭐 약
저점에서 한 11.8% 상승했고 전반적으로 보인 종목이 상승하는 가운데 그중에서도 특히 이제 태조 이지병원에 속해 있는 종목들이 크게 상승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상승은 일단 상승폭이 훨씬 더 컸다는 게 더 특징인데요. 지금 바닥에서 지금 2483포인트까지 16.3%를 해서 상승폭이 좀 확대됐습니다. 그리고 지수 관련 대형주 상승이 더 크게 나타났는데 네. 막판에는 지금은 지난주 후반부에서는 성장주가 훨씬 더 빠르게 올라오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중요하게 보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과연 이게 대세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라는 점을 좀 보고 있는데요. 네. 근데 이제 관심 가는 대목은 이제 코스피가 작년 8월 이후에 처음으로 30주간 이동평균선을 돌파를 했습니다. 근데 물론 30주간 이동평균선도 있고 여기 10주간 이동평균이 이제 그거를 뚫고 올라가는 골든 크로스가 나면 완전히 이제 상승장으로 전환했다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는데 아직은 121선만 뚫은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향후 201선까지 뚫어준다면 추세 전환 상승을 조심스럽지만 확신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아직까지는 기대를 가지실 필요는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급 측면에서 지금 외국인이 상당히 많이 매수하고 있는데 2조 6천억 원을 11월에 순매수했고 지금 기관적이 또 1조 2천억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근데 외국인은 10월까지 합치면 거의 6조 원 가까이 지금 한 달 한 반 동안 매수를 했는데요. 처음에 이제 순매수가 나타난 원인을 살펴보면 그때 당시만 해도 이런 말이 많이 있었죠. 지금 외국인들의 시각에서 볼 때 달러로 환산한 코스피 지수는 1900선밖에 안 된다. 그 너무 싸다. 뭐 이런 네. 얘기가 있으면서 네. 그때는 이제 외국인이 매수하기 시작할 때 그때 반도체의 약간 또 공급도 그 조절에 따른 어떤 저점 형성 가능성도 있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매수를 시작했는데 역시 외국인은 한국 시장을 볼 때 거의 IT를 잘하는 나라로 인식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도체 업종부터 순매수고 지속됐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에는 약간 좀 그 업종이 조금은 좀 범위가 넓어졌는데 근데 그 전기전자 업종을 제외하고는 다른 업종에서의 순매수는 고르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 종목을 집중으로 매수하는 그런 현상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운수 창고 같은 경우에는 뭐 대한항공을 집중적으로 매수한다든지 뭐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은 외국인 매수세가 아직 전반적으로 확대되지는 않았다. 근데 이제 지난 주말에 특징적인 점은 네이버 카카오 같은 성장주도 외국인이 쇼커버겠지만 매수를 했다는 점이 좀 중요하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 보면 외국인의 그 바이코리아가 확실히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점은 지금 환율이 어떻게 변화하고 환율의 변동폭에 대해서도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는데 예. 지금 원화 같은 경우가 지금 세계 주요국 통화 중에서 절상률이 1등입니다. 지금 맞아요. 보시면 지금 같은 기간 11월 중에 달러 인덱스가 한 3% 가까이 하락을 했는데요. 예. 원화는 지금 헌 달러 환율이 거의 8% 절상을 했습니다. 근데 같은 기간 엔화가 제가 어제 찾아서 비교해 보니까 네. 한 6.7% 절상을 했고 스위스 프랑이 6.2%, 호주 달러가 4.8, 그리고 유로화 가치가 4.7% 상승했는데 이런 걸 본다면 외국인이 한국 시장을 좀 더 편해하는 쪽이 있다. 그러면 과연 왜 편해했겠느냐라고 보면 일단 최근에 금융시장 불안이 발생, 표면적으로 좀 확실하게 발생한 게 영국, 그리고 뭐 일본도 그럴 수 있고, 네. 아니면 한국도 여기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레고랜드 사태도 있었고, 흥국생명에 대한 그런 네. 콜옵션 만기에 대한 전환, 바이백도 안 했기 때문에 근데 이런 것을 좀 대처를 잘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여기에 9월에 경상수지가 뭐 소폭이지만 다시 흑자로 전환한 것도 환율이 좀 더 강하게 내려올 수 있는 배경이 되지 않았겠느냐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이렇게 외국인 매수세가 집중적으로 매수세가 나오는 것이 쉽게 꺾이지 않는다면 지수는 추가 상승 가능한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볼 수밖에 없고 이것은 연말 산타랠리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이벤트 쪽으로도 접근해 보면 여기도 또 해답이 조금 나올 수 있는데요. 자, 다음에 사실 FOMC가 12월 13일부터 14일 날 개최됩니다. 근데 네. 공교롭게도 11월 CPI 지수, 우리가 이번에 상당히 좀 크게 네. 도움을 받았던 CPI는 발표가 12월 13일 밤에 10시 반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 전까지는
인플레이션 수치에 좀 악화를 주시는 뭐 고용 지표라든지 아니면 뭐 소매 판매 동향 뭐 이런 거 심리 지표 이런 것도 쭉 나오지만 아무래도 그 이전까지는 50pp를 인상할 확률이 페드야체에서 발표하는 50pp 인상 확률이 가장 높지 않겠느냐 유지는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벤트적으로 봤을 때도 CPI가 지금 FOMC랑 거의 맞물려서 발표되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좀 사람들이 금리에 대해서는 조금 안정적인 마음으로 투자 임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공매도 이런 것까지도 합쳐한 공매도를 쇼커버링하는 그런 분위기까지 한다면 이 산타레로 가겠다. 그렇지만 아직도 절대적으로 인플레이션 수준이 높은 만큼 그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은 이제 금리를 떠나서 이제 경기 침체 쪽으로 좀 가는 방향이 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좀 안심하기는 이르지만 수급이 변하지 않는다면 지수가 단기 조정이 있을지라도 연말까지는 추가 상승 시도는 꾸준히 할 수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저희들도 얘기했던 물가에 대한 피크아웃은 나타난 건 맞는데 그 이전에 이제 매크로와 관련된 이슈들은 크게 증시를 훼손시킬 만한 건 없으니까 산타랠리를 기대할 수 있는데 이게 또 제가 일부러 좀 딴지를 걸어보면 원화가 너무 단기에 너무 빠르게 하락을 하니까 4분기 실적에서 수출 기업들이 또 이 원화의 절상으로 인해서 일본이나 이런 기업들보다는 조금 더 열의에 있을 가능성도 있지 않겠냐.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아까 얘기해 주신 것처럼 뭐 아까 200일선이 2500 중반 정도 되는데 2500 중반이 공교롭게도 우리나라 이 확정 PBR, 그러니까 자본 대비해서 1배 수준이더라고요. 이걸 넘으려면 수출 증가율이 올라가야 돼요. 근데 과연 이게 가능할까? 이런 고민이 있다 보니까. 물론 센티멘트는 뭐 더 강하게 갈 수도 있긴 한데 오히려 원화가 강해지면서 수출 모멘텀에 대한 고민도 생기는 거 이건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네, 수출주는 과연 잘 버틸지 같은 생각을 저도 했습니다. 네. 좋은 지적이신데 근데 사실 저도 이제 시장 경험을 통해서 많이 좀 보았지만 원화가 강세로 전환되는 것이 이 자본시장에서의 어떤 그 주가를 상승 견인하는 역할을 가장 크게 하지 않았냐. 금리랑 아마 그 환율이 저는 지금 외국인들을 불러들이는 가장 큰 요소 중에 아주 가장 큰 요소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래서 이 실적에 대한 우려감은 조금 그거에 묻힐 가능성이 있다. 특히 이제 실적 시즌에서 가장 이제 저희가 개인적으로 별로 이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 4분기 실적인데요. 네. 아무래도 4분기에는 기업들이 어떤 그 빅베스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아니면 특별 성과금을 지급한다든지 해서 의외의 비용 지출이 많기 때문에 중요도가 좀 떨어진다라고 좀 보고 있고 여기에 실적 발표가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1분기, 2분기, 3분기까지는 뭐 한 달 반 뒤면 이제 실적이 확실히 발표되려는데 이 4분기는 이제 연말에 이제 회계연도가 이렇게 변하는 그런 기간이기 때문에 내년 3월 말까지만 또 사업보고서를 발표하면 되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에 대한 중요도가 4분기가 가장 낮은 시기이고 여기에 또 1분기로 가면 1월 달로 가면 또 이제 1월 효과 기대감도 또 있기 때문에 주가는 오히려 실적보다는 어떤 이벤트성 그런 수급 논리에 좀 더 치중하는 그런 흐름으로 갈 수 있다. 그걸 본다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실적은 수출 위주로 좀 나빠질 수도 있겠지만 일단 실적이 이제 꺾이고 있다는 건 다들 주지하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지금은 좀 더 이제 수급적인 변화에 좀 더 초점을 맞추시면서 투자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수급이 계속해서 들어올지를 생각을 해야 할 텐데 저희 시청자분들께서도요 지금 얘기를 들으시면서 코스피가 2500까지 급하게 올라오니까 이제 좀 두려움이 생기신다면서 현금비 좀 늘려야 되는지 그런 얘기들을 많이 질문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사님과 앵커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네. 자, 퀴즈입니다. 퀴즈? 약세장은 끝났다. 이제 본격적으로 매수 타이밍인가? 자, 객관식입니다. 1번, 전적으로 동의한다. 약세장 끝났으니 매수하자. 2번, 지켜봐야 한다. 3번, 좋은 말 할 때 팔아라. 반등할 때 팔자. 4번, 본전이나 왔으면 좋겠다. 자, 그리고 5번은, 그걸 알면 내가 여기 있겠니? 빠져나갈 틈도 드리겠습니다. 이사님 몇 번입니까?
저는 5번에 가깝다고 생각하는데요. 아, 그 이사님은 그거 5번 해당 안 됩니다. 아, 5번 빼고 대답해 주십시오. 네. 전문가시니까. 아. 저는 네. 글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객관식부터 주관식으로 좀 말씀드리면 네. 이번 단기 랠리가 있었던 만큼 일단 지금부터는 어떤 그 시장 충격을 줄 수 있는 테마에는 사실 좀 변동성이 심하게 반영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만일 그게 제일 우려하고 있는 것이 이제 미국 국채 시장이 지난 금요일 날 이제 휴장을 했었는데 네. 동시에 그 FTX의 그런 그 파산 파산 신청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직 국채 시장이 반영하지 않아놓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뭐 나스닥이라든지 뭐 미국 시장은 좀 올랐는데 만일 사실 가장 중요하게 보는 지표가 시장이 더 올라갈까 떨어질까 이거를 보는 게 미국 국채의 금리였는데 미국 국채 금리가 오늘 밤에 만일 좀 반등하는 모습이 강해 나온다면 좀 조금 또 단기적으로 또 조정이 좀 크게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본다 그러면 지금은 사실 여기서 추가적으로 공격적으로 매수하기에는 부담스러운 자리는 맞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결국 그렇다면 지금 그렇다고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추세 상승의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좀 지켜는 봐야겠지만 밀리면 매수를 좀 해서 자 매수하자 매수를 예. 해서 좀 채워 나가는 연말 랠리를 자.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렸는데 제가 좋아요 가능성이 있는데 그거를 지금 뭐 이제 다 팔고 나가다가는 없는 거고 그러면 네. 대답은 1번이네요 약세장은 끝났다 웨스 타이밍이다에 동의한다 전적으로는 빼드릴게요 네. 동의한다 네. 밀릴 때 사자라는 의견이시고 저희 앵커님 저는 기본 전제는 저도 5번 그걸 알면 여기 있냐 그렇지만 단기적으로는 3번 중기적으로는 1번. 좋은 말 할 때 팔아라. 네, 단기적으로는 3번이고. 예. 그러니까 좋은 말 할 때 팔아라는 종목별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예. 최근에 쇼커버 올라온 종목들은 조금 좋은 말 할 때 팔아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그런데 예. 이제 실적주,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자동차 부품을 보고 있는데 이런 거는 중기적으로는 계속 가져갈 수 있다. 그러니까 반도체도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라서 물론 뭐 저희가 예상할 수 있는 부분대로 가는 건 아니지만 일단 시장 자체는 2500 중반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부터 새로운 시작이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겠냐라는 예. 거고 저는 내년 한 1분기 정도가 진짜 추세적인 상승의 진바닥이지 않을까. 근데 이제 그때까지 전조점을 깬다 이런 건 아니고 뭐 한 여기서 2500까지 왔으니까 한 2300까지의 하단 열어놓으시고 약간의 박스피가 내년 한 1분기까지 이어지고 나서는 내년 1분기 이후부터는 상당히 강한 시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그거는 그때 가봐야 아는 거고 네. 지금 단계에서는 3번 좋은 말할 때 팔아라는 이제 쇼커버 같은 종목들은 조금 추세적으로 올라가기 쉽지는 않거든요. 맞아요.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매일매일 이제 종목을 보면서 거의 매일 하루 종일 대화를 하는데 저희 네. 팀이요. 요즘에 카카오 그룹주들이 급하게 올라갔잖아요. 네. 그리고 도대체 오를 이유를 찾지 못할 것 같은 화장품 주식, 아모레퍼시픽 같은 종목들도 올랐고 많이 올랐죠. 이런 종목도 도대체 왜 오르냐라고 했을 때 이유는 단 하나, 빈집이라서 수급이 기관들이 빈집 수급 찾기로 들어오는 것과 공매도로 친 세력들이 쇼커버를 한 것. 그런 상승은 어느 정도의 상승이 나온 이후에는 추가적인 상승의 동력을 찾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지금 차익 실현해나가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방송 중에도 계속 그러면 실적주와 이른바 쇼커버가 들어오는 종목들을 나눠서 생각해서 세분화된 전략을 세우고 있는 겁니다. 네. 자, 그런 측면에서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면 이번 주에 이슈들이 굉장히 많아요. 맞아요. G20도 그렇고 이제 곧 빈살만도 한국에 온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일까요? 요즘 우리 주식시장에서 재건주들, 건설기계주들이 좋았는데 이게 네옴시티 관련 주식과도 연관이 돼서 우리 시장에서 가장 최근에 단기 테마로 강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G20에서도 이제 전쟁 종식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고 하면 또 우크라이나가 전략적 요충지를 수복했다는 소식도 전해졌기 때문에 이런 재건주, 이른바 건설기계 관련 주식들이 더 강한 테마를 형성할지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깁니다. 이사님은 어떤 전략 세우고 계시는지 먼저 들어볼게요. 네, 일단 미국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이 아쉽게도 이제 상원을 확보하지 못한 게 됐는데요. 네. 만일 상원까지 확보했다면 공화당이 캐치프레이가 일단
그 우크라이나에 백지 수표는 없다 이런 주의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정전 협상이 좀 더 빨라지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보이는데 네. 이런 거는 좀 테스트에서 좀 아쉽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쟁 전반적인 상황은 지금 러시아한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지금 외신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네. 그제는 전쟁 발발 후 처음으로 그 러시아가 점령했었던 헤르손시도 우크라이나가 수복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또 재건 테마에 좀 더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그런 사실이 발생한 건데 근데 이제 이 수복과 관련해서 러시아군이 일부 군사 물자까지도 내버려 두고 이틀 만에 황급하게 군사를 철수시켰다라는 게 팩트가 나왔는데요. 결국 러시아군이 이렇게 철수하는 과정에서 우크라이나군은 무혈 입성했다는 그런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뭐 이게 매복 전술이다라고도 봤는데 실제로 보니까 러시아가 휴전 협상의 진정성을 국제사회에 보여주기 위해서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퇴각했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지금 외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중간 선거를 마친 바이든과 푸틴이 협상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좀 더 열리지 않았느냐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해서는 사실 우크라이나 부총리가 이제 한국 재건 참여를 처음 요청하면서부터 그다음부터 이제 테마가 시작됐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데 그 이후에는 뭐 EU 집행위원장이 496조 원에 달하는 거대 막대한 금액을 분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여기 한국도 참여를 좀 호소하는 그런 걸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또 이런 테마가 지속되고 있는데 저는 사실 이게 진짜 실질적으로 이 종목들이 테마로 움직이는 종목들이 우크라이나 재건에 참여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 물론 이제 불확실성이 있지만 테마는 역시 테마로 접근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계속적으로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재료들이 계속적으로 나온다면 테마로서의 역할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오히려 여기서 주도주가 정말 큰 주도주가 나올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조심스럽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테마주 성격은 테마주로 접근해야 된다고 봤을 때 이것이 만일 이벤트가 마무리될 때는 오히려 이것이 제로 노출로 이제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건주 매매는 일단 휴전 협상이 진행된 순간부터는 오히려 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고 만일 휴전이 된다 그러면 저는 전부 매도하는 전략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라고 판단하고 있고 그리고 혹시라도 조금 테마주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테마 내에서 가장 강한 종목들을 매매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이라든지 수급, 밸류에이션 바탕으로 매매를 하신다면 큰 부담은 없다라고 보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뭐 현대두산중공업이나 현대건설 기계가 실적도 지금 개선되는 추세고 여기에 수급 상황도 기관과 외국인 동시에 순매수 그리고 밸류에이션상 PER 배수도 8배 미만으로 거래되고 있어서 단기적으로 상승한 면이 있지만 그래도 접근은 가능한 종목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소문에 사서 뉴스에 하라라가 될 수 있죠. 최근에 네옴시티 관련해서는 17일날 진짜 온다 안 온다 라는 얘기가 많지만 저 왔을 때도 사실은 이게 네옴시티가 단기의 수주나 이런 건 아니거든요. 워낙 방대한 규모의 건설 사업이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우리가 개입이 된다면 엄청난 어떤 금액의 모멘텀이다 이런 생각으로 주가들이 좀 들썩인 바가 있는데 저는 또 약간 좀 삐딱하게 생각하면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라는 거는 한마디로 생각해보면 전쟁이 종식되는 거잖아요. 전쟁이 종식됐을 때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거는 유럽의 사람들이에요. 그동안에 물가 때문에 너무 힘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유럽의 경제가 드디어 바닥을 쳤다. 그럼 유럽의 경제가 바닥 치면 어떤 게 될까? 유로화가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럼 유로화가 올라가면 달러화가 약해지고 달러화가 약해지면 원화가 그래도 안정을 찾을 수 있다. 그럼 원화가 안정을 찾았을 때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무엇을 봐야 되느냐? 그동안 못 올랐었던 거. 유틸리티 같은 거. 유틸리티는 이제 외화 부채가 많으니까 네. 유틸리티 업체 방산, 그러니까 원전. 그럼 유틸리티는 뭐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이런 거 말씀이세요? 그렇죠. 원전과 같은 기업들도 소외되어 있으니까 오히려 유로화의 안정으로 원전을 봐야 되는 이슈일 수도 있고. 두산 에너빌리티. 뭐 종목까지는 제가 이제 잘 모르겠고 아니면 항공주. 아니면 유럽 사람들의 특징이 타이어를 계절마다 바꾸거든요. 그러니까 유로화가 안정을 찾으면 타이어 자동차 쪽도 저는 괜찮게 봐요. 그러니까 이제 재건주를 얘기하는 타이밍이지만 왜 갑자기 원전과 뭐 타이어 얘기하냐고 하면 유럽의 소비가
이제는 좀 바닥을 잡으면서 유로화가 안정을 찾게 되면 그쪽까지 시장의 투자 아이디어는 연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아이디어의 확장 차원으로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앵커님 별명을 지을까요? 삐딱이 어때요? 제가 원래 회사에서도 누 이렇게 좀 애가 아쉬움 없이 얘기해 막 이런 거. 아 그래요? 네, 좀 약간 아, 네, 좀 이렇게 좀 이렇게 딴지를 찍어는... 걷고. 아. 네, 왜냐하면 논리에 대해서 반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딴지남. 딴지남 그런 거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늘 좋은 얘기만 하다 보면. 균형을 잃기 때문에 네. 이제 앵커님의 롤은 딴지남, 딴지남. 혹은 삐딱이로 알겠습니다. 저기 명찰 하나 만들어 주세요. 일단 그러면 이번 주 MBS 왔을 때는 아까 이제 이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네. 오히려 전쟁이 종식된다 그러면 단기적으로 그 종목도 좀 변동성이 있을 수도 있는 점은 예, 체크해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딴지남이 세 번째. 저는 이게 될까 참 고민이 되는데 5G 얘기예요. 5G가 이거 진짜 맨날 5G 했는데 진짜 정말 될까? 이게 우리가 그 늑대소년 생각나잖아요. 늑대소년인가요? 갑자기 양치기 소년. 근데 조금씩은 구체화되는 것 같아요. 구체화된다는 게 뭐냐면 저도 5G를 바꿔서 했을 때 굉장히 불편했어요. 화장실만 가더라도 안 터졌거든요. 근데 이제는 일부 지역에 일부 그 고정적으로 제한된 지역에서는 빠른 속도가 필요한 지역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쪽 중심으로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러면 또 5G가 그동안 못 올랐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갖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는데 이사님은 또 이 5G 아 이거 이번에 정말 될까 고민이 네. 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네, 제가 사실 주말에 이 고정형 5G 통신 시장이 저도 생소한 개념이라 네. 이것이 뭐지 하고 되게 많이 찾아봤는데요. 이게 지금 픽스드 와일리스 액세스라고 가지고 한마디로 고정형 무선 접속입니다. 근데 국내에서는 아주 생소한 개념인데 인프라가 뭐 발달된 국내에서는 이렇게 유료 인터넷을 집에서 받아서 그걸 와이파이로 지금 다 공유해서 쓰기 때문에 이런 개념이 없는데 딱 국토 면적이 넓거나 아니면 통신망에 대한 인프라가 구축되지 못한 나라에서는 광케이블망 대신 이렇게 직접적으로 집으로 무선 인터넷을 배달하는 이런 서비스가 지금 좀 크게 성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아직까지 이것이 이제 5G도 될 수 있고 LTE도 될 수 있는데 5G는 아직까지는 그 시장 규모가 크지 않습니다. 지금 보면 작년까지 시장 규모가 우리나라 돈으로 한 4천억 정도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성장이 예상되지만 아직은 좀 미미하다. 그리고 이게 이제 대역폭에 대해서도 좀 28기가 헤츠를 사용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아직은 조금은 좀 애물단지로 되어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 크게 발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고정형 무선 인터넷이 이제 북미 지역으로 성장했는데 이것이 이제 전 국토가 넓은 지역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이제 고정형 5G 시장 성장 외에도 사실 5G는 성장할 것이 많습니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군사 위성 등에 사용하던 주파수 대역을 공유해서 상업용으로 개발하는 뭐 민간 광대역 무선 서비스 그리고 국내에서는 최근에 이제 정부에서 많이 밀고 있는 이음 5G가 나오고 있는데 이음 5G는 그 이동통신 사업자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건물을 이나 토지 그다음 공장에 5G망을 구축해서 자신에게 맞는 서비스를 제공받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그 시장 성장이 크게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는데 근데 이제 실적이 지금 매우 부진하게 나타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 지난 2019년도에 5G가 동반 상승했던 그런 기억을 다시 떠올려 보시면 그때 이제 KMW가 대장이었는데요. 당시 적자난 이유 그때 이제 거의 엄청 1,500억인가의 영업이익을 냈을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는데 근데 지금 적자 전환한 이후에 지금 내년 후년까지도 계속 적자 낼 것으로 일단 컨센서스가 형성돼 있어서 시장에 그렇게 큰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고 그의 통신 장비주 역시도 2019년 영업이익 대비해서 큰 폭으로 하락해서 역시도 주가는 하락 추세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만 그 11월 들어서는 통신 장비주 지난주 말 특히 금요일 날 많이 상승했는데요. 사실 저는 업황과 실적과는 상관없는 상승이었다라고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시총 위주의 또 쇼커버니 그러니까 공매되고 가능한 종목 위주로 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저는 공매 그 성장주가 반등하는 상황에서 통신 장비주들도
5G 관련주도 뭐 편승해서 올랐다라고 보고 있어서 일단 수급 개선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고 일단 판단하고 있어서 수급 개선 여부가 추후에도 나타난다면 지금 시장 성장성을 바탕으로 그리고 낙폭이 가대했다는 이유로 좀 매수를 해보겠지만 아직까지는 좀 신중한 입장이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5G 주식의 상승도 쇼커버링으로 들어온 것이다. 그러니까 카카오 오른 것처럼 그런 그렇죠. 차원으로 말씀해 주시는데 제가 산업단에서 들은 얘기가요. 네. 이 5G 종사하시는 분이 결국 위성 사업까지 같이 연결해서 하시는데 위성 사업까지. 예, 2000년 초기에는 어마어마한 불을 일궜어요. 아. 전 세계에 위성을 깔아주면서. 그런데 그러다가 5G 시대에 도래하면서 그야말로 손가락을 빨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5G 이후에 6G 시대가 열리면서 다시 전 세계에서 수주가 많이 들어온다고 해요. 네. 연결해서 위성을 건설해주는 그런 수주도 늘어나고 그래서 지금 점점점 다시 불을 일구고 있는데 내년과 내후년이 어마어마한 기대가 되는 그야말로 그 산업에서의 텐베거를 이룰 수 있는 시대가 드디어 왔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산업단에서 직접 들은 이야기로 이걸로 주식시장에서도 점차 이런 얘기들이 나오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던 차원 시기였는데 고정형 5G 통신 시장의 급성장이라는 뉴스들이 나오더라고요. 일단은 북미 지역 쪽에서 성장이 나온다면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민주당에서 재정 지출을 안 그래도 지금 최근에 중간선거 결과가 공화당보다 민주당이 거의 실질적으로는 압승했다라는 내용들이 나오니까 이 재정 지출 중에 인프라 중에 또 5G가 뭐 선택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북미 지역 쪽에 수출이 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5G 관련 장비주들은 뭐 내년에는 오히려 그동안은 진짜 이번에도 아니다 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에 큰 매출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북미 지역의 수출 비중이 있는 5G 회사를 좀 찾아봐야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5G 이야기 혹시 더 추가해 주실 말씀이 없으시다면 이사님? 있으세요? 잠깐 뭐 종목 보시면 저는 그 중에서 일단 추정이 좀 정확한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한데 현재 나온 컨센서스상으로는 그 중에서 서진 시스템이 탑픽이 아니겠느냐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보면 지금 내년 기준 PR이 6.2배로 좀 낮은 상황이고요. 그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추정치가 지금 컨센서스가 내년 980억 원입니다. 그래서 2019년 기록한 544억 원을 넘는 유일한 2019년 대비 더 성장하는 통신 장비주가 아니겠느냐라고 개념을 판단하고 있어서 일단 서진 시스템은 조금 그중에서 좀 더 눈여겨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종목은 좀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자, 서진 시스템 5G 종목으로 오늘 거론이 됐습니다. 자, 보내드리기 전에 이사님, 그럼 이번 주는 시장 대응 어떻게 하실 건가요? 매수 대기하고 있는 종목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오를 때 좀 팔고 가자라는 종목들이 더 많은가요? 실전 매매 차원에서. 실전 매매 차원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주 후반부에 매수를 노려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번 주 후반이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것은 결국 시장이 이제 단기적으로 큰 반등을 이룬 상황에서 단기 조정은 나올 가능성이 충분한 자리가 되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정이 안 나온다면 이제 매수를 못 하겠지만 혹시라도 기대했던 조정이 나온다면 그 조정을 위해서 좀 주후반부터 좀 담아가는 전략으로 가자. 그래서 아까 봤지만 일정상 큰 부담이 없는 자리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 가능성에 좀 염두에 두고 조정 시에는 좀 담아가는 전략으로 대응을 하자. 그게 저희 이번 주 전략입니다. 네, 네 좋습니다. 자, 시장은 CPI 발표 이후 좀 흥분을 했는데 이런 흥분을 좀 잠재울 수 있을 만한 이슈들이 만약에 나온다면 뭐 매수로 대응하겠다라는 말씀으로 정리를 하면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네. 유진투자증권 서울 WM센터의 김영재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